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디셔 교수님의 셀 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Matrix Elasticity Direct Stem Cell Lineage Specification인데요. 논문의 읽기 앞서 저번 시간 복습을 하는 개념을 좀 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배웠듯이 이렇게 셀 멤브레인이 밖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핵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핵막과 셀을 연결시키는 게 이제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했죠. 이게 있고,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을 움직이는 게 이제 마이오신이란 게 있어가지고, 마이오신이 위와 같이 이제 ATP를 소모하면서 액틴을 잡아당긴다. 잡아당기게 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액토마이오신 컨트랙션이라고 하죠. 마이오신이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서 수축을 하게 되면서 액틴을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ATP를 소모하고 다시 ATP가 붙어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익힌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블레비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치게 되면은 이 약물이 마이오신의 어떤 역할을 못하게 하면서 이제 액틴 마이오신 컨트랙션을 막아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액틴의 이제 형체는 있지만 이거를 잡아당길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저해하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가 없다. 세포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포의 컨트랙션을 영향 미치는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세포가 기어가는 거, 그다음에 세포가 뭐 힘을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의 뭐 형상 변화, 모양 변화 같은 걸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셀 멤브레인과 이제 액틴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게 우리가 포커 어데이전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프로테인 컴플렉스, 프로테인 복합체가 있습니다. 단백질 복합체. 그래서 뭐 보통 팍실린, 탈린, FAK, 빈큘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포커 어데이전 프로테인스, 포커 어데이전 프로테인 컴플렉스라고 해서 이제 세포가 한마디로 이제 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디를 이렇게 딱 여기에 딱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제 붙어서 뭔가 접착성을 지녀서 얘를 이렇게 그 자격만작용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하잖아요. 이 접착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포커 어데이전 프로테인들이고 그다음에 접착성 끝에 이제 인테그린이라는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인테그린이 이제 세포의 기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린이 한마디로 갈고리 역할로 세포의 기질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포커 어데이전 프로테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이 단단하게 이 갈고리와 이 뭐냐 막대 역할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거죠. 이어줘서 갈고리로 당겨서도 이제 막대가 잘 딸려가게끔. 얘가 약하면 이게 뭐 갈고리가 가고, 갈고리는 가고, 얘는 가만히 있겠죠. 근데 여기 사이를 이제 좀 매우 두껍게 만들어주게 되면 갈고리로 당겨도 똑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하는 게 포커 어데이전 프로테인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어디에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포커 어데이전 프로테인이 생기게 되면서 세포가 원하는 곳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이제 이와 같이 뭐 이렇게 셀 멤브레인이 있고 멤브레인 이제 끝에 인테그린이 엮이는 거죠. 인테그린은 이제 세포의 기질을 인지하는 리셉터 역할을 하는 거고 세포의 기질을 뭐 파이브네틴이나 콜라겐 같은 데 인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 인지가 됐다고 하게 되면 단단히 여기 붙어야겠다고 싶으면 세포 입장에서는 이제 FAK, 탈린, 빈큘린, 팍실린 같은 포커 어데이전 프로테인을 많이 이루게 되고 많이 이룸으로써 이 갈고리 역할과 액틴 막대가 잘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틴에 붙어 있는 마이오신이 이제 컨트랙션 수출하게 되면서 액틴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어갈 수 있도록 원하는 모양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초록색이 임상된 게 이제 포커 어데이전 프로테인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도 볼 정도로 매우 커지죠. 원래 이게 시간에 따라서 4시간 이후에 세포가 붙은 다음에 보게 되면은 매우 작아요. 하지만 하루 뒤에 붙게 되면 매우 크고 이제 매우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역할이 포커 어데이전 프로테인 중인 뭐 FAK를 염색할 수도 있고 팍신 염색할 수도 있고 빈큘이 염색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런 복합체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이 액틴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액틴과 포커 어데이전 그리고 다피라고 하는 다피 염색을 통해서 핵을 염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 염색하게 됐을 때 파란색인 다피, 빨간색인 액틴, 그다음 초록색인 포커 어데이전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빨간색을 포커 어데이전 염색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액티브 체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연구자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어떤 곳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좀 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블러하게 약간 희미하게 초록색에 퍼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뭐 non-specific하게 비특이적으로 반응되는 그런 포커어드해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포커어드 단백질들이 이렇게 넓게 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 갈고리가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넓게 퍼져 있다가 사이토졸에 퍼져 있다가 이 갈고리가 딱 인지하게 되면 그때 일로 모여라 라고 해서 이제 한 군데에 농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축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진하게 보이는 거고 농축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블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셀 트랙션 포스라고 해서 이 논문에 나오는 게 세포의 견인력, 견인력이라는 게 세포가 어떻게 잡아당기느냐 여기에요. 이 그림을 보고 같이 만약에 우리가 비드라고 하는 구슬을 있어요. 구슬을 초록색으로 염색하게 됩니다. 염색을 한 다음에 진하게 되면 세포가 이 구슬을 잡아당겨요. 자기 쪽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만큼 구슬이 배느냐를 가지고 세포가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잡아당길 때의 벡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잡아당기기 전과 잡아당긴 이후의 벡터를 보고 이 벡터의 어떤 뭐 절대값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방향과 벡터는 방향과 이렇게 얼만큼 이동했는지 길이가 그 길이라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방향과 힘을 고려해가지고 벡터의 합을 평균을 내게 되면은 세포가 견인력 얼만큼 이 바닥을 잡아당기느냐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셀 트랙션 포스라고 하는 걸 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얼마큼 잡아당기느냐를 보게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포가 잡아당긴 다음에 형광을 재요. 그 다음에 세포를 뗍니다. 떼게 되면 이 밖에 이 밑에 있는 비드는 매우 젤 도트를 못 같은 젤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원래 잡아당겼던 것과 돌아갔을 때 원래 모습과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이미지를 한 다음에 전후를 보고 얼마큼 세포가 잡아당겼나를 역으로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전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가 모아진 거 있잖아요. 모아진 형태가 세포가 붙어있을 때고 그 다음에 좀 펴졌잖아요. 펴진 게 세포를 저희가 트립신이라고 엔자임을 쳐서 바닥에 떼게 돼요. 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다가 돌아가는 그거를 벡터를 합 같은 거를 이미지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빨간색이 있을수록 뭔가 좀 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나올 것 같잖아요. 뭔가 좀 더 집약되다가 펴졌으니까 여기에 힘이 많이 작용하였구나.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한 것에 면적당 평균을 재게 돼서 얼마큼 세포가 견인력, 셀트레이션 포스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트레이션 포스를 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뭐가 역할을 하겠어요? 아까 액토 마이오신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액틴이 있고 얼마큼 마이오신이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컨트랙션이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고가 바뀌겠죠. 거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셀 아스피레이션을 이용해서 코티칼 스티프니스라고 하는데 코티칼이 뭐냐면은 바깥쪽을 코티칼로 하고 얘를 아스피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흡입을 하게 돼요. 유리관을 통해서 흡입을 하게 돼서 흡입하는 어떤 뉴튼 얼마의 힘으로 흡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딸려오느냐 길을 딸려오느냐를 가지고 이제 스티프니스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티칼 세포 벽이 되겠죠. 세포 벽에 내가 만약에 입으로 이렇게 빨아들여서 얼마큼 힘을 빨아들였을 때 얼마큼 길이가 변하느냐 측정하여서 스티프니스를 측정하게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포 벽의 단단한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벽의 단단한 정도와 이 셀트리션 포스 이런 것들이 다 액틴 필라멘트에 관련됩니다. 특히 액틴 필라멘트 중에서도 액틴 필라멘트를 잡아당기는 마이오신 튜브를 강요해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이제 마이오신 튜브를 이제 non-muscle 마이오신이라고 해서 non-muscle 근육이 아닌 마이오신이 잡아당기는 것이죠. 그러면 근육세포는 무엇이냐? 근육세포는 muscle 마이오신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메센카이마 스템셀, 파이브로블라스트 이런 같은 경우는 non-muscle 마이오신을 가지고 잡아당김으로써 세포가 세포 고유의 어떤 컨트랙션, 견인력, 수축하고 펴지고 이런 것을 조절한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바탕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 피겨 1에 이어서 추가로 쭉 가보도록 하죠. 저번에 피겨 1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스티프니스를 무그로 만들었어요. 무그로 1, 10, 100kPa로 스티프니스를 가진 것을 만들고, 100은 뼈와 비슷한, 뼈의 전구체인 콜라겐과 비슷한 그런 스티프니스고, 10은 근육, 1은 브레인이다. 각각의 그런 스티프니스를 가진 곳에서 MSG를 키웠더니만 모양이 바뀌었고, 모양이 근육과 비슷한 스티프니스에서는 근육처럼, 신경과 비슷한 스티프니스는 신경처럼, 뼈와 비슷한 스티프니스는 쫙 펴지는 뼈처럼 모양이 변했고, 모양이 변할 뿐만 아니라 mRNA 유전자 레벨에서도 0.1, 11, 34와 같이 신경, 근육, 뼈와 관련된 스티프니스에서 신경, 근육, 뼈와 각각 비슷한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였다. 유전자 레벨에서. 하지만 블레비스타틴이라고 하는 아까 액토마이오신 컨트랙션에 있어서 마이오신을 컨트랙션을 막았더니만 사실 세포가 뼈대만 있고 근육을 통해서 주위를 인지해 잡아당겨서 인지해 봐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게 되니까 세포가 멍청해집니다. 멍청해짐으로써 1에서 이렇게 빨간색 됐던 것들이 5.2가 1.75로, 6.1과 1.71로, 3.58, 1.47로 평균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세포가 주위를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인지하려면 그냥 가만히 붙어있는 게 아니라 갈고리로 잡고 잡아당겨야 되는 거죠. 잡아당기는 거를 블레비스타틴을 막았더니만 인지를 못하게 됐더라. 그것까지 인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레벨 했잖아요. 그다음에 뭘까요? 우리가 DNA는 다 똑같고 세포마다 스티프니스의 다름에 따라서 유전자 레벨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겠어요? 프로테인 레벨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프로테인 레벨로 갔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중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커라고 표현하는데 신경세포 프로테인, 단백질, 근육세포 프로테인, 뼈세포 프로테인이 각 달라요. 신경세포 마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마커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마커는 유전자 마커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단백질에 발현되는 단백질 마커가 있습니다. 사실 유전자 마커가 꼭 단백질 마커이기도 해요. 단지 레벨로 유전자 레벨에서 확인하느냐 mRNA 레벨로 아니면 mRNA가 변형이 돼가지고 트랜슬레이션 돼가지고 프로테인으로 바뀐 단백질 레벨에서 보느냐 그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유전자가 막 콜1이라는 콜라겐 1이 있는데 콜라겐 1의 어떤 발현 정도를 유전자 레벨로 볼 수도 있고 유전자가 단백질을 바뀐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를 볼 수는 있게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쉽고 빠르게 볼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하지만 단백질을 보려면은 복잡합니다. 좀 더 스킬적으로. 그래서 단백질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브랜칭 소프트 젤 느낌이 뭐죠? 신경과 관련된 소프트 젤에서 브랜칭 얼마나 빠르게 나갔냐 봤을 때 이 신경 세포의 인터미디엇 필라멘트라고 하는 베타3 튜블린 또 NFH라고 하는 것들이 뉴로필라멘트 이런 같은 것들이 염색이 됐어요. 염색했다는 것은 발현이 단백질 발현이 되었다. 단백질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초록색으로 하는 건 사실은 임의로 이 베타스블린 튜블린 안티바디를 붙이고 그 안티바디 위에 형광을 단 거예요. 그래서 형광만 보이는 게 아 이게 베타스블린 튜블린인가 하고 알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초록색이라도 얘는 베타스블린 튜블린 안티바디를 이용했기 때문에 초록색이 베타스블린 튜블린이고 얘는 NFH 안티바디를 이용했기 때문에 초록색 NFH죠. 어쨌든 뭐 발현이 됐다. 소프트한 곳에서 MSC가 중간에 줄기세포가 소프트한 곳에 자라게 하니까 이렇게 신경과 관련된 단백질이 이런 프로테인이 발현되었다 라고 하였고 이거를 시간을 잘못하다 봤어요. 프로젝티드 셀 레어리아 세포를 키울 때 소프트하면서도 스티프한 걸 키웠더니만 일단 프로젝티드 펼쳐진 면적이 1000에서 3000까지 넓어집니다. 넓어지는데 이 넓지 않은 1000 소프트한 무게에서 4시간 24시간 4일짜리 키웠더니만 메세칸 스템셀이 4시간에서는 밀리미터당 브랜치라는 이게 하나의 브랜치죠. 이 브랜치의 개수가 뭐 1개 0.5개였다가 하루가 지나면 1개 그 다음 4일이 지나니까 막 2개로 늘어났죠. 근데 이런 게 소프트한 데서는 이런 경향이 있지만 스티프하게 되면 될수록 그 경향이 없어지게 됩니다. MSCS는. 하지만 파이브로블라스트 이미 분화가 된 섬유무 세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안에 있는 섬유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MSC와 같이 주기세포 능이 없으니까 신경으로 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염색으로 확인을 하였고 A를 한마디로 정량을 B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염색한 거 말고 실제로 단백질을 뽑아서 볼 수 있어요. 뽑아보는 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뽑아서 보는 게 아니군요. 역시 플루어센스라고 해서 역시 이제 이렇게 형광의 인텐시티라고 하는 이게 얼마큼 강하냐를 본 거예요. 강하냐를 얘를 이제 이미지를 개수를 센 거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정량이라고 해서 이게 얼만큼 있느냐를 보는 건데 그 플루어센스 형광 정량을 했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그 낮은 스티프니스에서 신경과 비슷한 조직의 스티프니스에서 훨씬 발현이 좋았고 낮아지더라. 어떤 게 베타세르투블린, NFH, PNFH 같은 것들이 이런 경향이 보이더라. 즉 신경과 비슷한 소프트한 곳에서 발현이 높더라를 보였고 이걸 또 단백질을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웨스턴 브러시라고 하게 됩니다. 단백질 실제로 염색해서 보는 게 있고 단백질 보는 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웨스턴 브러시라고 해서 단백질을 다 뽑아서 단백질을 뽑은 것에 중에서 얼만큼 내가 어느 단백질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전기경종을 통해서 그래서 네스틴, 베타세르 튜블린, 맵2, NFL 같은 이제 이런 신경과 관련된 그런 단백질들이 0.1에서 발현이 많이 되고 11.34에서 발현이 적게 되더라. 특히 글래스라고 하는 매우 딱딱한 곳에서는 거의 단백질이 없었죠. 그래서 이 ABC에서는 아 정말 중간에 주기세포가 신경과 비슷한 스티프니스에 키웠을 때 신경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죠. 그 다음엔 이제 뼈입니다. 뼈와 비슷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제 뭐 좀 더 컴플라이언트 약간 뭐 중간 성태의 스티프니스에서 리지드 딱딱한 곳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왜? MSC가 처음에 어디 붙었어요. 붙었으면은 뼈에 붙었다고 치더라도 처음에는 뼈의 전구체인 콜라겐1을 만들고 만든 다음에 그리고 오스테오이드라고 만든 다음에 얘가 점점 칼시파이드 뼈화가 되면서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MSC가 우리가 34kPa라고 되는 그런 도토리 묵 같은 젤에서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뼈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를 봤을 때 만들어집니다. 초록색으로 만들어지고 얘의 양을 봤어요. 양을 본 결과 뭐 500, 1500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의 프레퀀시 이런 뭐 그런 빈도수가 한 200 정도 나노미터까지 가장 많네요. 아니면서 많게는 1000 나노미터까지 즉 어느 정도 깊이로 얘가 만들어지더라. 네, 만들어지고 단백질들이 그 단백질의 엘라스티라고 하는 스티프니스 잣더니만 스티프니스가 30kPa이 도미넌트하게 나왔고 한 30% 정도 그 다음 60kPa도 10% 나왔고 즉 어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MSC에 내뿜는 세포의 기질이 만들어졌고 맥스로 1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쟀더니만 그게 어떤 스티프니스 갖고 있냐 쟀더니만 보통 30kPa 정도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30kPa를 쓴 겁니다. 근데 30kPa지만 얘가 이제 현재 전구체에서 뼈가 되면 될수록 뭐 1GPa까지 커지겠죠. 우리 뼈는 보통 3GP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모사를 잘 한 상태에서 뼈가 됨을 확인하였다. 주기세포가.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이제 앞에 것들을 좀 통틀어서 본 거예요. 아까 각각 봤었고 이제 0.1, 10, 30kPa 정도에서 뉴로제닉하다, 신경 분화와 비슷하다, 근육과 비슷하다, 뼈와 비슷하다 이런 환경에서 주기세포를 키웠더니만 말씀드린 베타3 튜블린이라고 하는 신경과 관련된 단백질을 보였고 근육과 관련된 단백질은 마이오제닉한 10kPa에서 보였고 CBF-α1이라는 뼈와 관련된 단백질은 여기서 보였다. 그래서 여긴 단백질 발현 레벨을 본 거죠. 본 거고 이거는 하나하나씩밖에 우리가 단백질을 못 보지만 유전자 레벨에서는 유전자 분석한 거거든요.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2C12가 뭐냐? 얘가 마우스 근육세포입니다. 마우스 근육세포 노멀라이션 2 마우스 근육세포 마우스 근육세포에 대비해서 이 11과 34kPa에 키웠던 MSC
이게 아마 마우스 MSG를 쓸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마우스 MSG를 키웠나? 휴먼입니다. 휴먼 MSG. 사람에 나온 MSG를 키웠더니만 그게 34보다는 11에서 빨간색이 많았죠. 근육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 발현이 11에서 많이 됐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표현할 때 C2C12라고 하는 것에 보정을 한 거예요. 근육과 관련된 게. 아마 이 보정을 했다는 건 이 중간 값이 C2C12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먼 페이탈 오스테오블라스트. 그거 사람에서 나온 오스테오블라스트 뼈 세포를 역시 뼈 세포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그런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마 1이겠어요. 이 C2C12의 여기에 대한 유전자 반응 1로 두고 그랬을 때 1로 뒀을 때 11kPa에서는 1과 비슷하게 많이 발현됐지만 34에서는 0으로 줄어들었다. 똑같이 휴먼 페이탈 오스테오블라스트가 1이라고 했을 때 34에서는 1과 비슷했지만 나머지 뼈와 관련된 것들이 11에서는 좀 줄어들었다. 이거 보여준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한 것들을 좀 더 다시 반복적으로 실험하였고 이런 각각의 모델 그런 세포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디퍼런시에이션 마커, 분화된 마커의 형광 발현을 이제 각각 분화 세포에서 본 결과 유로제닉한 이 PNFH에는 신경세포가 도미넌트한 이 소프트한 곳에서 발현이 증가되었고 마이오디라고 하는 근육세포에 발현된 단백질은 근육 레인지 10에서 올라갔고 뼈와 관련해서 뼈에서 올라갔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블레비스타틴이라고 하는 아까 마이오시 컨트랙션을 안하게 하니까 다 멍청하게 줄어들었죠. 왜냐? 세포의 기질을 인지를 못하니까 세포가. 그 다음에 C2C12라고 하는 이제 마우스 머슬셀을 본 결과 훨씬 레벨이 높아요. 노멀 레벨이 높고 그래도 경향이 이런 식으로 10kPa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도 30kPa에서 정점을 찍고 경향이 비슷하게 보였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화된 세포에서도 보이더라를 말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훨씬 베젤 레벨이 높은 것이죠. 다른 세포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피규어 4부터는 인덕션 미디아라고 해서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세포를 그냥 성장 인자에 키운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에서 네 개가 되는 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운 겁니다. 하지만 피규어 4부터는 세포를 인덕션 미디아, 세포를 분화시키는 미디아에서 키운 거예요. 분화 미디아와 성장 미디아가 뭐가 다르냐? 분화 미디아는 분화시킬 수 있는 성장 인자를 치게 돼요. 그러니까 성장 미디아에서는 그냥 세포가 분화를 촉진시키는 성장 인자를 넣지 않고 오로지 성장할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든 것이고 인덕션 미디아라고 하는 유도하는 미디아에서는 뼈는 뼈, 신경이면 신경, 근육이면 근육으로 분화가 가능한 성장 인자를 추가로 넣게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분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화 미디아에서 해본 거예요. 해본 결과 똑같죠, 사실. MSC를 마이오제닉 근육으로 키운 미디아 했더니만 아까 그 MSC는 요거잖아요. 베젤 레벨이. 근데 이게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가고 C2C2의 물과 비슷한 경향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블레이비를 치게 되면은 베젤 레벨이 올라가게 되지만 이런 곡선이 없어지죠. 비와 같이 뼈도 오스테오 인덕션 미디아를 키우게 되면은 올라가요. 베젤 레벨이 올라가면서 또 이런 경향이 보이고 그 다음에 블레이비를 치게 되면 또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형광에 염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웨스턴 블라시라고 하는 단백질 추출해서 단백질을 내가 정량을 한 거를 한 결과 마이오디언 근육 CBFα1 뼈와 관련된 게 컨트롤 셀에서는 그냥 성장 조건에서 키웠을 때도 34에서 CF1α가 크고 11에서 컸잖아요. 마이오디언이. 하지만 이렇게 서플리먼트 미디아, 즉 유도 분화가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아에 같이 키우게 되면 더 단백질 반응이 커지게 되더라. CFα1은 그렇게 커지지 않았네요. 네, 그래도 커지는 경향이 똑같이 보였고,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 MSC가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전 피겨 3까지의 성장 조건에서 키운 것이고, MSC 숲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게 유도인자를 첨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훨씬
드라마틱하게 커진 걸 알 수 있죠. 컨트롤 셀은 아까 말했던 마요 D1은 C2C2F라고 하는 마우스 머슬 셀, CFF알파1은 이 휴먼 베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겠습니다. 액틴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단백질을 똑같이 넣은 상태에서 이 단백질의 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똑같이 넣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께를 똑같이 넣었을 때 물론 달라 보이지만 얘를 면적당 인텐시티를 강도를 하게 되면 다 똑같게 나오거든요. 그 강도에서 단백질 발현이 증가되었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 셀은 모델 셀, MSC는 성장 인자 조건, 성장 조건, 부하 조건에서 각각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확인하시고, D2에서는 이 재미있는 게 뉴로 인두스드 MSC 온 1 kPa. 그래서 신경 분화 조건, 신경 분화가 있는 이런 미디어에서 1 kPa에서 MSC를 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쭉, 그로스 미디어. 아까 말했듯이 분화 미디어가 아니라 그냥 성장하는 미디어에서 1kPa 조건 대를 위해서 MSC를 키웠습니다. 키운 결과 1주 동안 키우고 이제 이 점점점점이 미디어 체인지, 머슬로 바꿨어. 바꿨더니만 이런 디퍼런시에이션 마커라고 하는 신경과 관련된 마커가 발현이 줄어들었어요. 오케이, 이해돼. 베타셀 튜블린이. 근데 얘를 4주 내내 3주 동안 키운 다음에 3주 잘 안 보이지만 3주가 지났을 때 1주 동안 바꿔졌어요. 근육으로. 근데 거의 안 줄어들어요. 이 말이 뭐냐? 한번 MSC가 1kPa 적응하게 되면은 1주에 돼서는 약간 플라스틱, 1주일 되게 되면은 살짝 플라스티시티가 있어 가지고 변할 수가 있다. 하지만 3주까지 가게 되면은 얘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신경 세포화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리 근육 쪽으로 보내도 이런 베타셀을 튜브리라고 하는 신경 마커가 안 줄어든 거예요. 반면에 또 마이오디에 같은 신경, 근육 관련된 마커도 거의 베이저 레벨은 거의 바닥이겠죠. 바닥인데 일주일 지나고 하게 되면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1kPa 일주일 키워도 다음 일주일에 근육 키우게 되면 근육화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3주 키우게 되면은 얘보다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신경처럼 돼버린다. 성장 조건이라 하더라도, 분화가 조건이 아니더라도 한번 1kPa의 세포가 저항이 되면은 신경 세포화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분화되는 거를 오스테오로 뼈로 보내는 결과 일주일에는 확 내려가는데 이런 신경 마커가 3주가 지나면 거의 안 내려가고, 그 다음에 CBF알파1이라고 하는 뼈와 관련된 마커들도 1주 지나게 되면 확 올라가는데 3주가 지나게 되면 거의 안 올라가죠. 그래서 한번 어떤 MSC가 신경, 밖에 말하지 않지만 신경 근육 뼈에 적응하게 되면은 아무리 분화 미디어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잘 안 간다. 특히 오랫동안 가게 되면은. 하지만 일주일 동안 하게 되면 좀 바뀔 수도 있고 3주, 4주 넘어가게 되면 잘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항상 어떤 성장인자를 주느냐가 중요하다 했지만, 성장인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매트리스라고 하는 바이오머티리얼, 우리가 넣어주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세포의 기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기세포가 운명을 바꿀 때, 분화를 바꿀 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어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다 M, 이게 뭐겠어요? 뭐 머슬 마이오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마이오신, 우리가 넌 머슬 마이오신이라고 해서 마이오신에 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마이오신이 작용해야지만 세포의 기질을 인지하게 되면서 장력 때문에, 그래서 세포가 밖을 인지하게 되고 분화가 된다 했는데, 그 마이오신 중에서 어떤 게 관련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0.1부터 34로 증가가 될수록 이런 이 위에 것들이 좀 발현이 좀 증가가 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보다는 마이오신의 전반, 마이오신이 사실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브타입이 마이오신 5B, 마이오 LC2B, 뭐 넌머슬 마이오신 2A 같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넌머슬 마이오신 2A는 별로 아니지만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좀 경향이 보이더라. 하지만 블레비를 치게 되면은 이런 경향이 다는 아니지만 좀 줄어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아까 블랙 스타틴을 쳐가지고 넌 머슬 마이오신의 액션을 못하겠지만 액션 못한 게 하는 게 실제로 이 마이오신의 유전자 발현까지도 좀 막아주더라. 막아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골랐던 게 마이오신 2A, 2B, 2C를 봤어요. 자, MSC가 이제 2C는
스티프니스가 증가할수록 별로 차이가 없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보여. 하지만 2A의 2B, 특히 2B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증가가 하죠. 하지만 블레이비를 치게 되면은 다 거의 감소가 돼요. 한 10% 미만으로. 그래서 이제 넘버스 마이오신이 유전자 발현으로도 줄어들고 블레이비 스탠스 쳤을 때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증가했을 때 증가하고 단백질 발현으로도 증가하고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아 발레비 사진이 블레비스 치게 되면은 이 스템셀이 마이오신 펑션을 하게 되는데 그 펑션을 못하게 되고 그 못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이런 단백질도 줄어들고 유전자도 줄어들고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을 못 주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MR7도 ML7도 블레비스 하니까 비슷한 영향을 미쳐요. 이 마이오신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비슷하다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까 이렇게 똑같은 거죠. 튜블린이 1에서 크고 마이오드가 10에서 크고 12의 발파가 34에서 큰데 블레비를 치게 되면 다 줄어들더라 보여준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아까 그런 성장 조건 앞에 성장 조건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화 조건에서도 나타나더라 이런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넘머슬 마이오신 이것도 이제 아까 비슷하게 마이오젠 인덕션 오토 인덕션 이런 약간 이런 넘버스 마이오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MSC를 근육세포의 근육 분화 미대에 키우느냐 뼈 분화 미대에 키우느냐 상관없이 넘버스 마이오신 2B는 증가가 되더라. 뭐 때문에? 스티프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가 어느 환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어느 스티프니스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왜냐? 우리가 적용 반작용 때문에 주지가 세면은 세게 잡아당길 수 있어야지만 센 걸 유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약하면은 약하든 세든 인지를 못하죠.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내가 성장 그러니까 분화되는 환경이 근육이든 뼈든 상관없이 스프니스가 세면 셀수록 넘버스 마이오신 2B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기반작용을 잘 일으키게 되더라. 즉 이런 게 이제 셀 컨트랙션 세포가 얼마나 수축하게 되느냐 수축함으로써 주위를 인지하느냐 세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특이하게도 11kPa는 이제 얘를 스트레이레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이런 결절이 생기게 되는 거고 얘가 좀 더 세지면 이렇게 스트릭트 파이어가 되어가지고 라인이 생기게 돼요. 이런 현상을 봤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배웠던 우리가 이제 액틴은 이해되죠? 뼈대고 마이오신이 근육이에요. 근육 중에서 이렇게 넘버스 마이오신 2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잡아당기게 되는데 그게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마이오신 중에서 넘버스 마이오신 2, 이거죠. 2B가 가장 매우 엑셀런트하게 코레이션을 이어서 우리가 요게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 말한 것이고 잡아당길 때 아까 말했듯이 갈고리 역할을 하는 게 인테그린이었잖아요. 인테그린이 갈고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붙어있는 게 이제 액틴인데 이 인테그린 액틴 사이에 뭔가 포커되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결합이 돼야겠죠. 결합되는 게 여기서 염색한 이제 팍실린, 아까 탈린 뭐 그런 것 단백질이 염색을 해본 결과 스티프니스가 증가할수록 염색이 좀 많이 되고 그럼으로써 여기서 비어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좀 블러하잖아요. 근데 키로플라카스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좀 진한 게 보이죠. 선 같은 게 이게 뭐냐 액틴 필라멘트가 아까 이것처럼 잘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가 주위를 인지해가지고 넘머슬 마신 투비를 이용해서 이제 잡아당기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런 팍실린 같은 포커어드진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플러스 액틴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쌓이게 되면서 눈으로 보일 정도로 보여서 강한 힘을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 이렇게 인지한 것이죠. 그래서 세포가 세포의 기질을 인지해서 인테그린으로 인지해 잡아당기고 잡고 포커어드진이 생겨서 본딩을 한 다음에 뼈대 역할을 하는 액틴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넘버스 마이오신 2로 하게 돼서 잡아당기면서 세포의 기질을 잡아당겨서 얘가 세냐 안 세냐를 알게 되고 내가 약하면 신경으로 세면 뼈로 분화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유도인자가 있든 없든 일어나더라. 물론 유도인자가 있게 되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래 네가 예상했듯이 잡아당긴다고 알겠어. 잡아당겨서 정말 세포가 잘 잡아당긴 힘이 세?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뭐 비드로 이용해서 형광이 있어서 형광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비드를 많이 움직인 거예요. 파란색이 비드를 안 움직인 것이고 그래서 세포가 실제로 비드를 움직였다.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견인력이 있다. 세포가 수축하게 되더라. 그래서 수축하는 힘이
이렇게 스피니스가 증가하게 하면 될수록 증가하게 되고 어떤 세포 상관없이 파이블로블라 그러니까 시스트 마우스 머슬 셀이든 오스테오블라스든 MSG든 증가하게 되고 또한 코티칼 스티프니스 아까 아스프레이션이라고 해서 흡입해서 했잖아요. 이건 이제 세포의 견인력, 세포가 움직일 수 견인력이라서 압축력을 수축력을 말하는 것이고 코티칼 스티프니스는 세포 벽에 스티프니스 얼마나 딱딱하느냐 벽 자체가 벽도 딱딱해지더라. 당연히 블랩을 세게 되면 벽도 딱딱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벽을 딱딱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액틴 필라멘트가 얼만큼 댄스하게 있느냐 치밀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딱딱함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앞서 말씀드린 액틴이 더 많이 모여야 되고 그래서 많이 잘 당기려면은 마이오신 축구가 당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스프 매트릭스와 소프트 매트릭스 같은 가운데서 이렇게 뭐 엘라스틱 인 아웃 얘가 엘라스틱 아웃이 이게 아마 인트라셀룰러 스트레인과 민 익스트라셀룰러 스트레인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바뀌는 것과 밖에서 바뀌는 힘 그래서 제가 인트라셀룰러 스트레인 한마디로 우리가 딱딱한 곳에 있게 되면은 뭐 엑스트라셀룰러 스트레인 그러니까 스티프가 높은 환경에서는 세포의 기질이 같은 힘을 줘도 조금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인트라셀룰러 세포 안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그 의미죠. 소프트 환경에서는 더 세포의 기질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작은 같은 힘을 주더라도 하지만 인트라셀룰러도 더 적게 움직이게 되겠죠. 네. 소프트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매트릭스보다 소프트한 게 훨씬 더 많이 스트레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세포 입장에서도 이제 스티프하게 되면은 이게 인터셀러 스트레인도 많이 움직이고 적게 움직인다. 사실 저도 이건 다시 제가 이해를 좀 해봐야겠네요. 이건 제가 퀘스천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했어요. 그냥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도토리묵과 전에 키워봤어요. 키운 결과 이렇게 모양이 바뀌더라. 시작해서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유전자 발현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모델 세포로도 비슷하게 영향이 보이네 보고 실제로 단백질 레벨에서도 확인을 하였고 이게 실제 모델 세포에서도 되더라 를 보고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좀 더 확인되는 작업을 하였고요.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유도인자를 안 줬지만 유도인자 줬을 때가 실제 임상 모방적인 환경이니까 유도인자 있는 환경에서도 같은 경향이 일어나더라. 심지어 배제 레벨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컨셉인 1, 10, 50이라는 이런 각기 다른 스티프니스에서 줄기세포가 유도인자가 있던 없든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분화가 되더라. 분화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런 약간 넘버셀 마이오신2라고 하는 마이오신 튜브가 중요하고 액틴 필라멘트 포커어드에전 마지막에 셀 컨트랙션 세포 견인력 그 다음에 세포 벽에 스피니스까지 다 영향을 미치더라 까지 이렇게 홀 스토리를 만든 것이죠. 시작은 매우 세포의 간단한 몰포로지 차였지만 끝에는 좀 더 그 깊이 있는 메커니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해야지만 이제 셀 논문이 나온 것이고 아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뭐 세포의 모양 가지고 했다 유전자 분석을 타게 되면 한 4, 5점짜리 논문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뒤에 메커니즘 왜 why를 얘기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과에 적용한다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뼈와 관련된 인공뼈를 넣고자 해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뼈와 비슷한 딱딱한 재료를 넣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경 임플란트 하다가 신경 손상시켰어. 그러면 그 신경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넣는 재료는 신경과 비슷한 매우 소프트한 콜모와 같은 소프트한 걸 넣는 게 좋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거를 이와 같이 사이언스로 증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이런 그런 재료의 성분이 변하지 않고 단순히 재료가 소프트 아니야 스티프한 걸 바꾼 것이죠. 우리가 종속 변속이 있고 종속 변인이 있고 뭐
독립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변이 다 통제를 하고 뭐 컴포지션, 구성 성분, 뭐 콜라겐이라고 하는 붙을 수 있는 면적 다 컨트롤하고 오로지 스티프니스만 바꿔서 실험을 한 게 대단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컨셉이 지금까지 많이 은근히 재현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재현이 안 되고 실험적으로 완벽히 밝혀지지 않은 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은 저와 같이 뭐 방학이나 아니면 이제 졸업하면서 좀 같이 공부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 제가 이해했,